뭐예요? 이번 드라마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영화 시나리오 엄청 들어온다. 너 영화도 진출해야지. 영화. 야, 고르기만 해. 그냥 다들 너 목 빼고 기다려. 이걸 언제 다 보지? 너 이참에 여행이라도 갔다 올래? 시나리오도 볼 겸.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충전하고 와서 영화도 하고 우리 맞서라 컴백도 하고. 맞다, 컴백. 여행은 멤버들 다 같이 가요? 아니, 그 애들은 스케줄도 있고 애인이랑 갔다 와. 내가 특별히 눈감아줄게. 너무 특별 대우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멤버들한테 미안하게. 네가 잘 돼야 우리가 다 잘 살지. 그래도 다들 개인 활동도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게 다 네가 잘 끌어줘서 그래. 그래서 애니타가 제일 중요해. 실장님, 항상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고맙지. 잘해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아, 그리고 윤호 씨 놓치지 마. 너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진짜 좋은 사람 같더라. 네, 알아요. 그 여행 일자 잡히면 알려줄게. 네, 고맙습니다. 이태리다에 버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지. 나라면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어. 선우야, 난 네가 사랑을 이루길 바란다. 난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을. 날씨 너무 좋다. 아, 맞다. 머리핀이네? 장 보러 갔다가 시장에서 산 거예요. 아, 완전 감동이다. 에이, 뭐 별거 아닌데. 에이, 아닌데. 이런 게 별건데?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서 불쑥 산 거잖아요. 난 이런 선물이 너무 좋아. 다행이다.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해줄게요. 예쁘다. 당신에게 계속 예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진짜로 받고 싶은 선물 있는데. 뭔데요? 말만 해요. 윤호 씨가 만든 케이크. 케이크? 응. 나 윤호표 케이크 엄청 좋아해요. 날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줄래요?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곧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오늘 내 생일이냐? 어? 택배비다. 1년치 택배비는 내겠다. 그냥 먹어도 또 언제 이렇게 사줄지 모르니까. 너 어디 뭔데 가냐? 일단 먹자. 맛있다. 왜? 뭐 더 시켜? 아니, 그냥 편해서. 뭐래? 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까? 소원? 내 소원이 뭐였더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왜 저래? 안녕. 너 나랑 밥 먹는 게 소원이라며? 이거 꿈인가요? 아, 아프다. 정신 차려, 현실이야. 근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건가요? 체리가 네 소원 좀 들어주라고 해서 그래서 왔어. 아, 진짜요? 응. 근데 내가 밥은 같이 못 먹고 사진이나 같이 찍어줄까? 예, 예.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너 친구 되게 잘 뒀다. 그럼요. 네. 간다. 네, 들어가세요. 소원 풀었냐? 친구, 역시 넌 진정한 나의 친구다. 친구야, 반갑다. 아니, 고맙다.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긴 네가 쓰는 거지? 소리네. 장난 아니다. 응. 스페셜한 사람을 들어온 줄. 날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줄래요? 와, 너무 예뻐요. 맛은 더 좋을 걸요? 그럼 다 먹어야지. 하나도 안 남기고. 진짜요? 전에 나 할 말 있어요. 애니타가 되어서 매우 행복했어요. 당신도 만났고 하고 싶은 일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진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당신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가면을 벗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포기할 순 없어요. 애니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아주 맛있게 먹을게요. 애니타의 돌연 잠적으로 그룹 마세라의 활동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기획사 측에서는 애니타의 마세라 탈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주문하신 베리베리 마마 플라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원래 이렇게 생겨나는 걸 어쩌나.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아? 오, 너무 재밌어.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게 세상에 누군데요?
진짜 최고야. 진짜 대박이야. 이제 그만 만나요, 우리. 장난하지. 왜요, 갑자기? 우린 너무 안 어울려요. 어디가요? 그냥 딱 봐도 안 어울리잖아요. 역시 다시 태어나야 되나. 나도 한 번쯤은 잘생겨지고 싶다. 미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스크 팩 레이스. 다 죽었다. 남자라면 떨어진 어깨, 식스팩. 가만히 있어보자. 살인 미소도 넣고 스마트하고 섹시함까지. 좋았어. 이 정도면 완벽해. 잠시만요. 속분 대본이 없습니다. 저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그대로 택시 마이크 갈게요! 최대한요?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 뭐야? 리허설 열리는 줄 알았는데요? 저 우리 리허설 하기로 했어요. 예. 네! 정신 번쩍 드는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주십시오! 오케이, 우리 집 냉수 진짜 잘한다. 야! 좋아요!